시뻘건 불길이 깨진 창밖으로 솟구쳐 나옵니다. 김해 어방동의 15층짜리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오후 2시 반쯤. 시험을 마치고 들뜬 기분의 중학교 2학년 학생 6명이 비어있던 13층 가게에서 불장난을 한 건데 3개층이 전소됐습니다. 2시간여 만에 잿더미가 된 화재 현장입니다. 아이들이 라이터로 불을 붙였던 소파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. 놀란 아이들이 불이 난 걸 재빨리 알려 건물에 있던 180여 명은 대피했지만 소방서 추산 1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. 여기 입주해 있는 30여 곳 가게들의 영업 손실까지 합하면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입니다. 화재로 인해 건물 전체는 전기까지 나간 상황입니다. 이래가지고 무슨 영업 되겠어요? 이러고 전산해가지고 막막하죠. 뭐 지금 뭐 인사를 하든지 뭐 그래 해야 되지 뭐. 결국 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고의가 아니더라도 형사처벌은 물론 억대의 피해 배상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. 중학교 2학년생이 피해자로 특정된다 하면 만 14세 이상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. 장난으로 시작한 불이 영세 상인들은 물론이고 아이들 자신들에게도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. KNN 강소라입니다.